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우리 연무기 이름 들어보셨어요? 삼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삼촌들은 다 저 포함, 80년대생 포함은 모를 수가 없는 옛날에 트럭 뒤에 웅 하면서 연기 와 나오던 거. 조금 어린 친구, 아 제가 이게 어린 친구들이라고 할 나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영화 친구에 보면 막 차 따라다니면서 연기 막 해주고 다니는 그겁니다. 요즘에는 그 제품들이 휴대용으로 많이 나오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휴대를 하려면 엔진으로 했어요. 엔진으로 해서 휘발유 넣고 약 넣어서 같이 태워가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전기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핫하다고 들었었어요. 왜냐면 용도가 좀 많더라고요. 탈취라든지 뭐 냄새 같은 거, 고기 굽는 그런 냄새 같은 거, 아니면 새집진 우금 같은 그런 페이트 냄새, 냄새에 관련된 탈취 역할과 항균 역할도 있죠. 뭐 습한 집에 곰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균 이런 게 있던데 원래부터 많이 썼대요. 근데 옛날에는 금액이 조금 많이 비쌌답니다. 막 20 얼마씩 오버랬대요. 근데 최근에 저희 같은 전동 쪽도 꽤 괜찮은 금액으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런 시국 때문인가 그런 걸 관련된 문의가 많았는데 기회가 돼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광고비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 출시가 됐길래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 제품입니다. N900 ES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전기 연무기입니다. 일단 오픈. 기계는 생각보다 크구나. 전기 분무기에 관한 사용 설명서 먼저. 스위치인가 보네요. 선이 꽤 긴데 분리식입니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체. 생각보다 안 무겁네요. 나 이거 3kg로 들었는데 3kg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데요. 저는 3kg라길래 이렇게 들면서 못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꽤 가벼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이 버튼은 뭐, 요게 이제 예열 버튼인가 보다. 요거는 버튼이 아니고 여기 아마 녹색불이 땡 들어오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뒤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죠? 통에다가 액체를 넣어주면 되고, 액체가 분리식이구나. 자, 요렇게 제로존이라는 요런 연무 전용 액체입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 좋아. 이게 피톤치드 향이래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전부 다 피톤치드 향이던데 뭐 별도로 향이 없던데요. 그 피톤치드 향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 열려라 좀. 그 숲속 향, 굉장히 좋은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도는 물이네요 거의. 자, 여기 요 앞에 가라앉는 헤드 부분이 요 바닥까지 가게, 요 끝까지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넣어두시는 게 액체를 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넣고 사용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네요. 저는 선을 꽂고, 선이 몇 메다야 이거? 1메다, 2메다, 3메다, 4메다. 5미터야, 5미터. 5미터입니다, 5미터. 4.5미터 아니면 5미터예요. 제가 여기 1미터가 넘거든요. 선을 꽂고요. 뒤에 전원으로 올리면 불이 들어오죠?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선도 되게 기네. 멀리서 스위치를 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무선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라갈려나? 무선으로 했으면 조금 좋을 뻔했어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의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연무량입니다. 연무의 양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예전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연무 양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제품들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조금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안하니까 좀 설명서를 읽어봐야겠네요. 작동법. 전원선을 연결하세요. 했습니다.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전원을 사용하세요. 했어요. 리모컨을 연결하세요. 했어요. 전원 스위치를 켜세요. 리모컨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 켜야 되나? 그럼 껐다가 다시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약 3분에서 5분 후 제품의 점등 램프에 녹색 등이, 리모컨의 붉은 등이 켜지는지 확인하십시오. 3분에서 5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구나. 제품의 점등 램프가 켜지면 리모컨의 분사 버튼, 사각형 붉은색 버튼, 네 여기에 리모컨에 있는 사각형의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분사를 시작하세요. 한 번 더 누르면 멈춥니다. 연속 사용 시 20초에서 30초가 분사됩니다. 2차 예열 후 다시 분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차 예열 시간은 짧네요. 이게
2차 예열 시간은 30초에서 40초면 된답니다. 2차 예열 점등 램프가 켜집니다. 점등 램프는 여기 녹색 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점등 램프가 켜지면 사용 가능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전원 켜고 3분에서 5분 사이에 시작이 되고 30초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꺼지면 30초 뒤에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촬영 시간이 지금부터 불 들어왔는데? 1, 2분밖에 안 지났거든. 앞에서 뭔가 연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오,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자, 오, 이거 3분에서 5분 사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실내 온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 기대된다. 자, 잠깐만요. 이게 카메라를 쏘고 발사를 하게 되네. 오, 너무 많이 나온다. 아, 향 좋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잠깐만,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러면 지금 이 공간이 5m, 5m거든요? 금방 찰 거가. 자, 한번 켜볼게요, 이게. 장난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만큼 나와요, 이렇게. 자, 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재밌다. 아, 향 좋다. 이거 뭔가 습식 사우나 냄새가 나요. 물론 이게 인체에는 뭐 무해한 뭐 친환경이라고 표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무해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촬영 진행이 안 되는데 점점 차는데 잠깐 껐다가 다시 올게요. 너무 많이 나온다. 아니 이게 30초 켰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 심하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심하다. 자, 이제 연기가 조금 빠졌습니다. 어, 냄새가 너무 좋아. 무슨 변태 같네. 이게 지하실이라서 꿉꿉한 냄새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 꿉꿉한 냄새가 어쩔 수가 없었는데 해결됐어. 이게 안 나요, 그 꿉꿉한 냄새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은 그 고기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뭐 신발장 냄새, 뭐 새집 냄새 이런 거는 몇 번 사용을 하고 나면 없어지겠는데요. 제가 이런 제품군에 관해서 뭐 얼마나 효과 있어, 그 연기 뿌려가지고 냄새 없어지겠나 싶었는데 없어집니다. 대박이네. 이 5m의 5m 공간은 30초만 뿌렸는데도 이게 뭔가 달라져요. 이 제품군이 10만원 초반대, 이 액상 같은 경우에가 한 3, 4만원 정도 하나,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 정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지. 왜냐면 이게 연부량이 이 저가형하고는 다르게 어이구야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순식간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답니다.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크게 뭐 인체 해로운 냄새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화재경보기. 말 그대로 이게 연기잖아요. 화재경보기가 주의사항이랍니다. 이게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분무기는 반드시 끄고 아니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끄고 작동을 하셔야 된대요.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 식당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영업을 뭐 마치고 이렇게 켜두고 간다든지 하여튼 냄새가 있는 공간에는 대박인 듯한. 액상은 요통을 가득 채웠을 때 30초를 키니까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네요. 한 번 다 채우고 세 번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일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제품 같아요. 단점은 제가 방금 발견했는데 이 찔끔찔끔 나오는 연기가 단점이다. 지금 제가 전원을 끈 상태거든요. 그래도 안에 있는 연기가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네요. 그 부분은 단점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었다면 한번 알아봐도 금액도 그렇고 연무량도 그렇고 생각해보셔도 될 만한 그런 제품 같아요. 자, 엔딩 인사.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 알죠? 곰곰이 생각하면, 일주일만 곰곰이 생각하면 안 사야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책상 안 치우고 했네. 여기에 이제 봤어. 뭐가 있었어. 그걸 안 봤어.